잠깐 복귀했다가 아 여러분들 와이파이 잡았어 와이파이 어? 물 물 아니야 이거 마실 거 샀어 나 이거 선물 받았다 나 생일이라 잘 어울리는 이거 중고차 허이 딜러 같지? 아 잘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손 씻으라고 청구 크리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초췌해 보이십니다 형님 무슨 짓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갑자기 폰방이라서 또 아니 집이 너무 누추하죠 집이 좀 누추하죠 아니 너무 막 옷을 막 그렇게 입는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뭐야 삼촌들한테 인사해 우짜라고 박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여자 집은 다르긴 하다 네? 진짜 깨끗하다 우점뽕 크리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피스로 지리십니다 누님 쿤고초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진짜 여자 집 혼자 사는 집 거의 처음 와보는 것 같아 애기 딸이야? 네 딸 제 딸이에요 인사드려 오빠야 신나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은데? 네, 무서움이 많아. 소심해가지고. 안아볼까? 아. 안아봐도 될까? 네, 좋아해요. 사람 진짜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무모. 무모. 어, 무모인 거 안 해, 다. 무모. 모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앞에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다, 애기야. 족발이래. 아니 채팅방에서 족발이라고. 우리 애기들 같이 너무 진짜 재밌다. 응. 아 근데 근처에 애견 그런 게 많아서 좋겠다. 아 여기 진짜 많아요. 조명 좀 켜볼래? 아 조명. 아. 쿤고초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모야 물어. 조명? 아빠. 조명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밝은데 그거 세팅해서 내가 잘못한 건가? 방송할 때 이렇게? 응. 아 문제가 많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벽 쪽으로 돌리면 이게 벽이 회색이라서 잘 안 된다. 그때 테크비제이님이 해주셔가지고 돌렸는데 안 되더라고. 돗자리도 깔았었는데 붙였었는데. 이 저기 인터폰이랑 야 그럼 내가 올 때 실장님이랑 차를 갖고 오니까 내가 조명을 하나 갖고 올 걸 그랬네 우선 있는 상태에서 세팅을 해보고 우리 집에 조명이 하나 남는 게 있거든 아. 어 그거를 내가 갖다 줄게 배워졌어. 어 안 되면은 은박집세 야 얘 완전 순하다 그쵸 어 아니야 그런데 이거 봐봐 딱 우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아 푸들이 좀 똑똑하긴 해. 똑똑하죠. 어. 착해요, 그냥. 근데 아까도 줄 없이도 엄마 계속 쫓아다니잖아. 아 엄마 바라기예요, 얘 진짜 어디 안 가요. 아 근데 그건 있어. 내가 없고 그 사람이 오빠가 만약에 하루를 데리고 있잖아요. 오빠만 계속 쫓아다니다가 또 제가 오면 또 저만 쫓아, 그 저만 쫓아다녀요. 그 오빠 버리는 스타일이야, 얘가. 모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마인드 좋다. 앉아봐. 뭐야? 오빠가 이렇게 오빠 이렇게 했잖아.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너도 해야 돼. 다시. 너무 틀어가지고. 문을 놔봐. 얘 근데 쫓아올 것 같은데? 문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간식이라도 하나 줘보지. 일로와, 이모야, 일로와. 어디로 가, 이모야, 일로와. 뭐지? 너 버리. 무모는. 나 지금 버림받은 거야?
아니 간식 주면 다 알 거야. 누나 일로 와봐. 무무야. 무무야. 무무야 일로 와. 아니야. 무무야 일로 와. 무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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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무야 여기. 더 먹고 올라와. 나 진 거야 지금? 자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여자잖아. 여자라서? 여자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야. 애기들이 여자를 좋아하잖아. 아닌데, 나 친한 사람들은 친한, 이렇게 하면은 다 저한테 지금 없나? 봤어, 여러분들. 애 배 깐 거 봤어? 다 준 거야, 지금. 남자들 안 좋아해. 애 지금 배 깠잖아. 배 깠어. 특유의 그 수컷 호르몬에 지금 반했어. 그치? 아니야.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지금 완전 지금 대짜잖아. 다 준 거야 지금. 다 줬어. 그치? 특히 상남자 이게 느껴지지? 마사지. 애 강아지 마사지 알아? 강아지 마사지. 어. 이렇게. 푸들은 그 쓸개골이 안 좋은 견종이잖아. 맞아. 포메라니안 푸들 우리 애들 포메라. 이런 쓸개골이 예민해. 이런 거는 쓸개골. 풍이별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회장도 같이 놓으시죠. 장 이런 기간을 살짝 뼈 위주로. 여기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애들이 하다 보면 잉. 쉬는 소리 낸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로. 진짜로? 잉. 봐봐 지금 대짜잖아. 왜 안 내잖아 소리를. 아니 지금 하다 보면 나는 거지. 우리 천천히 가는 거지. 한 천천히 가자 이제. 마사지는 오빠가 해줬는데 나한테 왔는데? 마사지 끝났으니까. 마사지 끝났으니까. 무무야, 무무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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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누워. 편하게, 편하게. 자, 손, 손. 그렇지. 그럼 고추고, 손, 아 고추 없지 손. 고추라뇨, 여자예요. 진짜 순하다 아이고. 일로 와, 누나 엄마가. 아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일하러 왔으니까 일을 해볼까요? 아니 근데 오늘 의상 뭔데? 오늘 의상이요? 이거 방송용 오늘 이 방송하려고 입은 네, 거야? 네 오늘 이렇게 입어요. 원피스인 거야? 네 원피스. 나 처음에 머리에서 벨트 한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원피스예요. 좋다. 오늘 이제 방송 12일차. 오늘 12일차 13일차. 13일차. 이제 2주 곧. 이제 그쵸 2주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환전 눌렀습니까? 환전이요? 어. 눌렀죠. 눌렀어? 네. 금액을 여쭤보겠습니다. 총? 어. 300 얼마? 300? 네. 그러니까 총 환전 해버린 거야? 네. 그 반은 적금 넣으려고. 그러니까 12일 만에 받은 돈을 다 환전했더니 수수료 떼고 300이 넘었어? 네. 그러면 야 일비니까 5만 개 넘었네. 어 좋아. 이런 거는 내가 왜 얘기해 주냐면은 좀 적어 놓는 게 좋아. 적어 놨어요. 적어 놨어. 왜냐면은 BJ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처음에 이거 돈을 벌잖아? 여러분들 진짜 인정이야. 망각을 해. 내가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왔는지 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씀씀이만 해빠지고 이 돈을 벌어도 천만 원, 2천만 원 벌어도 감흥이 없어져. 그래서 더 적어 놨어. 어, 그래서 좀 적어 놓으면은 네가 나중에 그 별풍 기입장 이런 걸 적어 놓으면 보면은 내가 얼마만에 이렇게 벌었고 얼마만에 할 거야. 계획도 세울 수 있어져. 그럼 좀 좋아. 그래서 적어 놨어. 내가 이거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세금. 너 세금 다 나갈 거 생각해야 돼. 별풍선 지금 받는 게 너가 지금 300만 원 환전했지. 네. 그러면은 그 중에 50만 원은 세금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너무 막 다 쓰지 말고 지금 적금 붓고 이런 거 좋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9월이니까 뭐 멀리 보면 내년 5월부터 종소세 나갈 거야. 근데 그거 생각하고 펑펑 쓰다가 나중에 세금 나오면 애들 완전히 날아가거든. 그치 맞아. 그 얘기 있더라고요. 좋아 좋아. 컴퓨터를 어디서 맞춘 거냐? 컴퓨터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 강아지 그 슈퍼바 오빠 그 오빠 알바생이 그 했었대요 BJ를. 그 게임 BJ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컴퓨터를 몰라서 맞춰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쪽 놔주셨거든요. 켜봐. 오우 좋네 그래도. 근데 렉 걸리던데 거. 내가 확인해 볼게. 총 맞았는지는. 네 지인이니까 뭐.
자, 살짝 보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양도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뭐 여캠 분들 방송하는데 이거 어디 코이컴 거라고 여러분들? 여기 SRT, 그 다음에 지포스, MSI, 좋아요. 코사주, 순행이네, 순행. 아세요? 어?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내가 이거 10년 넘게 했는데. 아, 알지, 알지. 어이구,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7계열의 6기통. 안쪽 들어가면 깨끗하네. 먼지, 아, 이 정도 괜찮아. 그 다음에 수족, 냉증에다가, 괜찮은데? 괜찮, 얼마 주고 사는지 물어봐도 되니? 저 근데, 총 마이크랑 다 해서, 200? 200? 네. 그래, 그래, 그래. 무모? 뭐해? 네? 토마토? 없어가지고. 나주야.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나? 나 토마토 못 먹어. 아, 진짜요? 나 알러지 있어. 어제 뭐, 그날 먹지 않았어요? 먹었다고? 안 먹었는데? 그날. 과일? 네. 안 먹었어? 나 과일 저 사과. 토마토. 97,47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우결각이다. 아, 진짜? 사과 못 먹고. 그 키위 못 먹고 복숭아 못 먹고. 아, 진짜요? 헐, 어떡하지? 뭐 드릴 게 없는데? 가와 그러면. 아보카도라도. 아보카도도 못 먹어. 못 먹는다고요? 야채를 드셔야죠, 오빠. 뭐 드릴 게 없는데? 근데 너만 보면 안 되냐? 오빠. 그거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알러지 있어. 그거 아몬드지? 아몬드? 난 이거는 저거 주스. 주스? 오렌지 못 먹어. 오렌지 안 좋아해. 뭐 이렇게 못 드시는 게 많아요? 오빠, 과일을 먹어야죠. 과일 먹어야지 사람이. 아, 잠깐만. 근데 지금 컴퓨터 키자마자. 컴퓨터 키자마자 이거 뭐야? 그게 뭐예요? 어? 그거 모르는데? 아! 왜? 이거 뭐야 얘? 왜? 너 뭐야? 아니, 이거는 항상 바뀌던데요. 제가 한 거 아, 아니에요. 그래? 근데. 너 보던 방송 아니야? 아니에요. 저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로. 이거 아프리카. 야, 근데 무슨 플레이어 이거 플레이어 여러분들 이거 뭐야? 저도 그게 뭔지 몰라서 항상 그냥 냅두거든요. 형? 여기 오메키입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어 근데 이거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업데이트하면 이래? 아, 그냥 상단에 뜨는 거야. 우와, 이거 처음 본다. 즐겨찾기가 딱 하나 있네. 7080. 아, 테크비제이님이야, 이분이? 네, 네, 이분이 하셨어요. 절대공감님.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얼굴이 누렇죠? 아, 이거 누런 건가? 지금 엄청 뽀얗지 않아요? 그니까, 나주야, 너 혹시 생맹이냐? 아니요. 너 지금 네 얼굴이 어떤 거 같아? 누래요. 누렇잖아. 아, 그러네, 누렇네. 아, 근데 누렇네. 나 질차세 나 없어? 에? 나 즐겨찾기 안 했어? 아니, 저 맨날 방송하고 그냥 컴퓨터 꺼가지고. 예, 예, 예. 자, 우선. 핸드폰은 오빠 검색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핸드폰으로. 아니, 괜찮아. 장난이야. 상한우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질사자, 집다자. 아, 예. 아, 속성 좀 볼게요. 윈도우 10에 64비트 운영체제고요. 메모리가 16기가예요. 프로세서가 AMD 리젠 5 코어 프로세서고요. 그래요, 그래요. 라이젠 5 프로세서가 AMD 라이젠 5 3600XT 6코어 프로세서 3.80 어때요? 라이젠 5. 오빠 잘 모르고 지금 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웃기려고 그러나? 아니, 아, 근데 지금 약간 읽고 계속 읽어 댓글 보면서 보는 거 같아. 근데 아니요, 아니요. 근데 확실히 조금 이게 메모리도 좀 16기가면 낮고
아 근데 뭐 역해 혼자 방송하는 거니까 게임을 안 하니까 프로세서가 좀 약하네. 라이젠은 7이나 9로 가야 되는데 아깝네. 메모리 16기가에 아 근데 뭐 방송하는데 큰 문제 없는데 중요한 게 요즘 역캔들도 뭐 DSLR이다 뭐다 하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윈도우 오케이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그 너 방송 세팅하듯이 한번 켜볼래? 이거 틀고? 아 유캠? 이거 틀면 아 이거 존나 귀엽다. 야, 이거 찍어줘도 돼? 어떤가요? 이거 나 여캠 안 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나주야 이거 중요해. 이거 진짜 이거 중국 해커들이 여자 BJ들 캠 해킹해가지고 사생활 노출하는 경우도 있어. 아 진짜? 어 이거 중요한데 이거 덮개가 따로 있어. 맨날 이거 스티커 붙이고 이러면은 아... 그리고 캠을 바꿔야 돼. 아 진짜요? 캠이 옛날 캠이야. 어. 오케이. 너 원래 방송하는 화면으로 이 장면 일로 가봐. 이렇게. 어. 이렇게. 스티커 뜯어볼래? 어, 저도 아, 지우고. 야 근데 나주야 우선은 이 너 안구 건강에도 안 좋다? 이거 여러분들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주 입장이야 방송에.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 돼봐. 봐봐 조명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쏴버려. 이거는 나는 30분도 못 견뎌. 눈 피로해가지고 방송 끝나면은 눈 뻘개져. 안 그래도 테크비제이님이 눈 아플 거라 그러는데 눈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가 아직은 젊어서 그래. 대놓고 이렇게 면전에서 쏴버리는데. 우선은 오케이.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이거 왜 이래 하면? 에? 왜 이래? 에? 왜 이러지? 뭐 어떡해야? 어이? 이거 왜 이래? 어 왜 이러지? 화면을 껐네. 내가요? 유캠이 어딨어? 없잖아. 프릭샷 자체에 유캠이 없잖아. 유캠 설정을 안 잡았잖아. 어? 내가 지웠네? 어, 네가 지금 별풍선 벽지 지우면서 그것도 지워버렸어. 지웠다. 이거 어떻게 추가하지? 어떻게 추가해요? 이거다. 그쵸? 해봐 혼자. 어 됐다. 아닌가? 해봐 해봐. 맞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아이고야 진짜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2주에 300번다. 내가 화가 나 안 나? 이런 애들이 2주에 300번다. 아이고 아니 진짜 진짜 아무도 몰라. 그니까 대단하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방송한다는 거지?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누른 거야? 블러. 아 지금 세팅을? 응. 알았어. 이거 유캠 어딨냐? 이거. 화면 보이게. 자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나주가 얼굴이 황달이 뜨는 현상 이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거를 우선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너무 좀 여러분들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우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유캠 화면이 떠야 되는데 유캠 뭘 한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골동품 가게에서 사온 듯. 어 이거야? 에어컨 골동품. 여기 뭐 옵션이잖아. 네 저거 에어컨은 옵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산 거고. 얘들아 휘센이야. 원래 내가 이 유캠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확인해 볼게. 너 이거 좀만 시청자들 소통해주고 있어.
이거 오빠 갤럭시예요? 새로 나온 거 S20 울트라. 이게 100배 줌도 되는 거고 지금 이거 초고화질이거든? 얼굴이 완전 모공이 없구만.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필터를 켜서 그러고 필터를 꺼볼게. 그러면은 진짜 그냥 봐봐. 그냥 원본 화질처럼 나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너는 화장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 맞다. 아 맞다. 나 너는 이게 더 난데? 이게 더 예쁜데? 아니 오빠 화장 안 했으니까. 필터. 근데 이게 진짜 화질이 좋아. 아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이폰보다. 아 아이폰을 방송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갤럭시잖아. 안드로이드 체제 그것 때문에 별풍선이 불리해. 별풍선 막 돈으로 나오던데 캐시로. 홍방 한번 했었거든요. 아이폰은 좀 불리해. 갤럭시 4. 근데 아이폰 괜찮던데요? 화면? 오빠 핸드폰 줄래? 뭐지? 아버지? 예 아버지. 아버지다. 예 아버지 저 일하고 있는데 급하신 일이에요? 아니 뭔 일하고 있어? 아예 아버지 저기 여기 뭐 직장 동료. 그 사무용 그 업무용 컴퓨터 좀 설정 좀 봐주고 있어요. 그래. 예 아버지 그 태풍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 뭐 조만간에 그 태풍 하나 더 세게 오더만. 또 금방 온다구나. 근가? 그래. 아버지 직장 동료 인사 잠깐만 인사만 해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신입이에요. 안녕하세요. 나 계시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방송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근데 그 내 예감에 그래. 아 예감이요? 지금 혹시 방송 보고 계시죠? 방송 안 보고 있어 지금.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안 봤어. 아 진짜? 아가씨가 저 9월 1일 날 왔던 아가씨 아니야? 네 맞아요. 그때 방송 보셨어요? 아 그때 봤지.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태풍 조심하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밥 챙겨 드세요. 네. 네, 아버지 사랑해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누라 방송 보셨구나. 깜짝 놀랐어. 아버지가 다시 보기를 다 봐. 다시 보기. 아 진짜요? 본방은 못 봐고. 큰일 났다. 나 막 큰일 났다 그러고 다 말하지 않았나? 그 무슨 말이야? 그렇죠. 아 그래도 이제 혹시 부모님이니까. 여덟 번도 들었을 걸. 맞다. 지금 이게 따뜻한 색감 필터를 가면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약간 이거가 이제 원본. 여기서 활기를 넣으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 보여? 근데 여기 이게 강도가 조금 여기서 내가 봤을 때 강도를 조금 줄이면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에 세팅은 색감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방송을 켜고 이게 이제 이게 프릭샷이거든. 유캠이 아니고 프릭샷 자체에서 세팅하는 거니까 이거 좌우 반전 원래 이렇게 하니? 아니 이게 유캠에서 유캠에서 좌우 반전 쓰고 이걸 틀어놓고 해 평소에 방송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렇게 길게 있잖아요. 길게 뽑아져서 나오더라고요. 해봐 그렇게. 방송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내려버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 이게 오빠 잘하는 거 맞죠? 응? 잘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유캠이라 잘 모르는 거죠? 유캠 안 써봐서 그래. 컴퓨터 느려. 근데 어째서? 돈 벌어서 살아. 사야죠 돈 벌어서. 지금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어제 몇 시에 껐어? 어제 12시 좀 넘어서 꺼가지고. 너 왜 일찍 껐어 어제는? 어제 공부 좀 하려고. 방송 공부? 뭐였지?
그랬냐면 칫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키스 가격. 아 이거에서 여기서 맞지. 거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여기서 맞지.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알았어.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요거 요거였냐? 나한테 배우는 것 같은데? 아, 6회 뭐 내가 모르니까. 아, 고거.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좀 방송을 켜서 세팅을 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저기 내가 지금 살짝 바꾸긴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방송 제목 이제 잠깐 방송 제목 내가 바꿀게. 세팅 아저씨. 자 여러분들 나주 방송 켤 거니까 나주 방송 좀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켰어요. 마이크 다 열었니? 마이크 뭘로 하니? 네. 응? 뭐해? 이거 좀 꽂아주시면 안 돼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어폰에? 응. 아 소리? 마이크 항상 열려 있어. 아 들어보려고? 응. 아니 소리는 안 들려요. 오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안 필요한가? 그럼 이제 마이크 내가... 사망이라는데? 마이크 사망이라고? 아 이거 여기서 꺼놔가지고 들리죠? 들린대. 화질 아직 세팅 중이야. 세팅 전이야 여러분들. 들리죠? 흑인이니? 아 지금 세팅 전이야. 이제 세팅 할 거야 이제. 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세팅 들어갑니다. 33개를 선물했습니다. 손등 가격. 아 고맙습니다. 저승사잖아요 여러분들. 방송 대기 잠깐 걸게요. 저 어떻게 한 거예요? 응? 저 대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만 아는 비밀이야. 나는 이거 렉 걸려서 저거 그냥 방송 꺼버렸거든요. 알려줘요. 알았어.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평소 나주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했을 거예요. 요게 평소 맞죠? 평소 나주? 나주가 좀 중앙 거. 아, 나주가 일로 와. 요 의자 앉아. 원래 하대끼 해야 되니까. 앉아봐. 오케이. 나까지 잡혀버리면 이제 캠이 또. 아유, 무릎 꿇어야 되네, 씨. 졌어. 자, 이거보다 더 누렸어요? 평소 나주가? 네.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자, 평소 나주 방송 보신 분들이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낮춰볼게요. 화이트 밸런스를 낮춘다는 건 약간 차가운 느낌으로 간다는 거겠죠? 이걸 올리면 이렇게 완전 노란 느낌, 낮추면 완전 파란 느낌. 근데 나주는 좀 높은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보다 살짝 위, 요 정도 느낌으로 갈 거예요. 황달은 없어졌지만 좀 어두운 느낌이 있죠. 자, 황달은 없지만 좀 차갑고 어두운 느낌이 있죠. 일단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밝기를 살짝 올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때요? 황달은 없어졌지만 밝기도 올라갔나요? 어떤가요? 자, 우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주가 좀 가운데로 와서 평소 방송하듯이 서주세요. 그리고 뒤에 조명을 평상시처럼 켜보도록 할게요. 자, 원활한 피드백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걸로 가야 되니까. 뒤에 커튼 치라고? 평소 방송 하댓기 천천히 다 해줘.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해줄게. 자, 기왕이면 평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팅 끝나고 나면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 보면서 디테일한 차이를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좀 치우라고요? 무슨 의자요? 무슨 의자 치우라는 건가? 아, 이 의자요? 왜요? 여기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왜 치워? 아, 내가 안 보여서? 나는 여러분들 안 봐도 돼. 나주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이건 내가 치워 드릴게요. 안 보이게. 평소 방송하듯이. 투명 의자네. 네? 왜? 내가 할게. 왜? 이거. 방송하듯이 해야 돼. 아니, 내가 하면 되는데 왜 그래? 네? 아니, 그래도 시키긴 좀 같이 그래도 이게 원래 같이는 어떻게 하려고. 이거 불 켜야 되지? 네. 켜봐. 그치, 평소 방송 하댓기. 이렇게. 좋아, 좋아. 야, 이 공간에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내네. 싹 오지고. 이렇게. 아, 그럼 앉아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피드백 좀 올려주세요. 나주는 좀 읽어주고. 내가 지금 나주 방송 좀 볼게. 커튼을 좀 치워달라고? 커튼을 쳐야죠. 저기, 저 있는데? 싱크대 때문에. 황달 없어졌대. 오, 좋다. 조명을 앞에도 달자. 훨씬 좋아. 의상 좀 바꿔줘. 아, 저기 개소리 하지 마시고, 예, 좀 집중을. DSL을 사야 될 것 같아. 문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문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캠이랑 조명을 그냥 바꾸려는데. 하얀데 딱 좋아. 커튼 다시 치워보자. 얼굴이 너무 밝다고? 오케이. 자, 나주님 그대로 계셔주시고. 아니, 앉아주세요. 제가 세팅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 이게 이 느낌이 뭔지 알지? 이 느낌이 옛날에 남캠들이 많이 하던 거야. 뭔지 알지? 이거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올려서 턱에 그늘이지게 해서 봐봐. 평소 얼굴보다 턱선이 더 이게 옛날 그 남캠들이 하던 거야. 여캠들이나. 뭔지 알지? 이렇게 대비를 올리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요 상태고 여기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 대비는 요 정도에서 두고 여기서 이제 밝기를 살짝 낮출 거예요. 너무 낮추면 어둡죠? 너무 올리면 밝죠? 여기에서 요 정도로 해서 얼굴에 선만 느껴지더라. 얼굴 살짝 앞으로 더 가보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조명 때문에 빛나고. 평소 가장 방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각도 어디예요? 이 정도. 그 정도? 그 정도면은 다시. 그 정도면은 반사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가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살짝 요 정도 더. 우와. 오. 얼굴 더 가까이 와봐요. 오케이, 더 뒤로. 뒤로 가면 어두워지죠? 가까이. 그러니까 평소에 가장 방송을 많이 하는 자세와 위치를 해보세요. 거기에 최대한 맞춰줄게요. 이 정도.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서. 네? 그러니까 나주야, 뭐냐면은 요거, 근데 요거 보이게 할 때는 춤출 때 보이게. 네. 이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좀 더 앞으로 가봐. 하면은 예쁘지? 아, 예쁘지가 아니고 얼굴이 빛나지. 네. 근데 네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까매지잖아.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댄스형이나 리액션형 조명은 또 만드는 거야. 따로. 지금 여기 천정에서 빛이 내려오잖아. 이게 반사되잖아. 이것만 끌 수 있니? 이것만 묶어봐. 봐봐. 어두워. 앉아봐봐. 뭔 느낌인지 알지? 그 느낌으로만 가니까 완전 어둡잖아? 근데 이걸 켜봐. 다시 켜볼게. 켜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회색 양말 깨진바다. 그늘져버리지, 내 얼굴이. 여기에서 이 조명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댄스하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조명을 따로 요 정도에다 두는 거지. 댄스할 때 그 뒤도 빛나게 해서 뒤에서 댄스를 해도 좀 예뻐 보이게. 근데 지금 우선 종미형이 없으니까 끄는 게 낫다고? 아니야, 끄는 건 아니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평소 앉아서 방송할 때 캠 그 각도 맞아? 캠이요? 지금 뒤에 일부러 조명 저렇게 보이게? 아니요. 그거에 맞춰. 앉아서 할 때는? 앉아서 할 때. 요 정도에? 한
이 정도? 이 정도? 오케이.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마지막 피드백이에요. 나주도 네가 스스로 보면서 얘기해 줘봐. 조명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화면? 캠이랑 핸드폰이랑 또 다르니까 액자 인테리어 별로이라고. 좋대요. 다 좋대. 좋아. 응. 자, 그러면은 전보다 훨씬 더. 여기에서 나주가 잠깐만요. 나주가 어제 화면을 내가 찾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 거지. 대충 어제 걸 들어가도록 할게. 누나 짱. 생기가 없다고? 생기를 넣으려면 채도를 살짝 올릴게요. 그러면 125에서 채도 살짝 올렸습니다. 채도 올린 거예요. 얼굴에 새끼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제 얼굴이고요. 이게 오늘 얼굴입니다. 얼굴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화면 세팅 전이랑 저 화면 확인할 수 있게 본인이 좀 옆에 서주세요. 뭐가 나요? 이게 낫다고? 누렀다 조명. 확실히 다르네. 지금이 훨씬 낫대요. 좀 더 밝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밝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 날 것 같아요. 훨씬 낫다. 왜 이리 누렀냐. 지금이 낫다고? 조금 더 밝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너무 밝히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135, 130이거든요 밝기가. 여기에서 138로 올려볼게요. 확인해 주세요. 138입니다 어때요? 지금이 나요? 금방 전이 나요? 한 달 왕치. 조금 더? 자, 나주님. 네. 혹시 모르니까 검은색 티셔츠 한마만 겉으로 하나만 입어주세요. 네. 혹시 지금 티셔츠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겉으로만 입어주세요. 네. 이렇게 검은색 입고 그대로 옆에 앉아주시고 저따위 표정 같이 지어주세요. 저따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서 아 그러네. 커튼 색깔만 봐도 차이가 확 나네. 뒤에 커튼만 봐도 어두워. 커튼 색만 봐. 이게 낫지. 이게 나요? 다? 이게 나? 어두워? 어둡다고? 어두워졌네 얼굴이. 좀 더 올려보자고? 자, 그러면은 138에서 좀 더 올립니다. 145까지 올려볼게요. 145까지 올렸습니다. 자,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미세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의 차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PC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145까지 올렸습니다. 얼굴을 놔줘야 더 가까이 와봐. 가봐. 145에서 단점이 있다면 얼굴이 더 가까이 왔을 때는 더 가까이 와봐.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요 정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성형외과 모델처럼. 자, 145인데 얼굴 가까이 왔을 때 요 정도도 괜찮아요? 3초 기다릴게요. 3, 2, 1. 좋습니다. 자, 그럼 밝기 145 낙찰. 낙찰. 자, 대비 123 낙찰. 자, 적용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럴 때는 제가 요 세팅을 우선 1차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더 좋았어, 저게 더 좋았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 세팅의 최선인 거지 사실상 이 상태로 방송하시면 안 돼요. 조명도 더 하고 반사판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눈의 피로도를 낮춰야지 더 오래 방송할 수 있어요. 이대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시력 떨어집니다. 네. 시력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적용 눌러드리고 이거 적용 눌러드리고 이거 혹시 혼자라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사진 그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최고수 미쳤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세팅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이거 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 방송하듯이 벽지 같은 거 없죠? 벽지 없대요. 네, 벽지 없죠. 여러분들 그 별풍선 10개씩만 뭐 100개씩만 좀 쏴주세요. 벽지도 세팅을 해봐야 되거든요. 좀만 해주세요.
이거 세팅을 해봐야지. 여캠은 잠깐만. 전자녀 어디 있니? 왜 소리가 안 나니? 전자녀. 저 100개 터졌는데 소리가 안 나. 전자녀도 너 지워버렸지? 아니구나. 이거 뭐야? 뭐 알려줄게. 이거 그거다. 유캠이 위에 있어서 그래. 유캠을 소스를 믹스로 내려야 돼. 됐다, 됐다, 됐다. 왜냐면은 전자녀 소리 원래 안 나게 돼 있니? 어? 아니 나는데? 아, 저 이거 이어폰으로 돼서 이어폰으로 듣니? 스피커니, 스피커가 안 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번. 너 괜찮아. 자, 아까 100개 주신 분.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여캠은 이거 벽지까지 적어놔 봐야. 벽지까지 해놔 봐야 이게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좀 더 여러분들 100개 한 개만 더 주세요. 왜냐면 이거 세팅해야 되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지나간 건가? 응. 됐다. 됐어. 이거 고정해놔야겠다. 응, 고정해놔. 이런 것도 진짜 이거 스트레스 받거든요. 더블 클릭이야? 나 벽지는 잘 못 다루. 저도 잘 못 해요. 이 정도? 잘 다루는데. 왼쪽으로 붙여. 왼 이쪽으로. 오케이. 나 화면 한번 봐볼게. 괜찮아요? 어제보다 훨씬 나요? 좋다. 야, 어제보단 저기, 낫대. 훨씬 낫대. 야,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라. 나 라면 먹고 갈래. 우리 편의점 갈래요? 네, 이 시국에 무슨 편의점이야. 라면 없어? 아, 옆에 집에 있다. 갔다. 그래, 옆에 집에 있어. 저 봉지 두 봉만 빌려와. 네. 라면은 먹고 가야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모바일이 맞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모바일은 따로 설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이 되게 노래. 지금 되게 노래. 근데 억지로 그거를 내가 지금 컴퓨터 카메라 세팅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형들. 인정? 지금 이 화면 보다가 이 화면 봐봐. 완전 여기가 훨씬 낫지. 여기는 완전 누렇고. 근데 이게 실제 이래. 뭔 말인지 알지? 145 약간 밝은 듯 140으로 설정해도 될 듯. 이제 와서 안 통해. 나도 잘생겨 보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막 이게 나주 씨한테 크게 막 사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막 여러분들 너무 예, 그 막 그러지 마시고 예. 오모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 간식 줄게. 왔어? 오빠 라면은 없고 짜파게티. 짜파게티 완전 좋아하지. 짜파게티 두 개 끓여 버릴래? 무참 쳤다. 아, 무쳤다님 170개 감사합니다. 오빠 라면 먹고 갈래요?
어, 뭐야, 깜짝이야. 아니가. 이거 그러면 이거 지울게. 그 뒤에 불 켜고 해라. 아, 근데 조명 저기 아 커튼 때문에. 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커튼 앞에 아 이거는 조명을 보통 레일을 깔거든. 마이크가 울려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울려, 세팅? 마이크도 좀 문제 있었어? 마이크요? 어, 원래 있었던 문제야, 뭐 울린다 이런 거? 그 소음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마이크 원래 그게 노래할 때 쓰는 건가 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평상시 방송할 때는 크게 문제 없었어? 네, 괜찮아. 아, 그러면 상관없지. 얘기 내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 조용히 말해. 나 어제 봉준이랑 합방할 때도 그 천장 마이크 때문에 일부러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디가? 옆집이요. 옆집 또 가? 옆집에 여동생 맞아? 나야, 잘 봐도. 애기가 잉크한다. 애기야? 어. 알아? 아, 잉크 안 하는데? 어? 잉크 하는데? 아, 진짜? 오빠, 김치 뭐 좋아해요? 김치? 네. 그냥 김치면 다 좋지 뭐. 오, 파김치 좋지. 파김치? 청담공원 가자. 산책 가자. 어디 또 가? 응? 옆에 그 여동생 맞지? 네, 여동생. 보실래요? 어? 보실래요? 그래요. 매셔와. 네? 매셔와. 아니 집을. 동생은 일 갔죠. 아, 아이고. 남의 집을 함부로 내가 가면 안 되지. 아, 일 갔다고? 용돈이나 주려고 그랬다니. 여자 혼자 사는 침대에 누워보면은 그건 민폐겠지, 여러분들? 그치? 그건 좀 아니지. 응, 오케이. 실례지, 실례. 깜짝이야. 아니 오빠. 어?
초록색 동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겁해 버렸네. 이 춤 취죠. 어, 이거 더 많아요. 오빠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 응? 이렇게. 자. 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맞는데 오빠 이거 터지겠어. 오빠 터질 것 같아. 써봐. 저요? 와, 그거 딱 금세 청소하는 거야? 그렇지. 와, 대박이다. 나 이거 쓰라고? 써봐. 어, 이건 맞는다. 그거 하고 짜파게티 해줘. 아, 이거 하고? 어. 아, 이거 할래. 와, 와. 그거 뭐 상어야? 에? 상어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캐릭터야? 네, 캐릭터. 침대가 겁나 넓네. 저 높은 걸 좋아해가지고. 넓어. 네, 넓은 거 좋아해요. 약간 미국인 미국 침대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 좋아해요. 나는 저 모션 베드야. 아, 그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거? 어,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 근데 그 편하긴 하더라고. 어, 약간 안, 약 바디 프렌드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아, 그치. 아, 어떻게 누워봐요, 여러분들? 응? 어, 아, 사람들이 누워보라 그래가지고. 아, 침대. 어,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실내지. 어? 싶어요? 아니, 어이구, 너 옷을 외출복이라. 그럼, 에이, 그 민폐지. 잠옷도 아니고 뭐. 나중에. 무점 봉크리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상상 채팅 그만하십시오, 형님. 밥도 오빠 햇반 돌려줄까요? 응. 야, 그래도 나 여기 세팅 잘했지? 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떡해? 나 돈 많이 벌어. 오빠 밥 사야겠다. 많이 벌어라. 에? 많이 벌어. 많이 벌라고요? 너 방송 잘하니까. 진짜 방송 너 진짜 잘해. 방송이요? 어,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오빠랑 그게 잘 맞으니까. 그것도 맞지. 케미가 잘 맞아야 돼. 혼자 할 때는 또 다른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에벌레님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땅. 너 지금까지 최고 시청자 몇 명 찍어봤어? 지금까지요? 그때 오빠랑 하고 나서는 하고 다음 날은 진짜 많이 찍었고 어제는 한 100명 그래도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방송 1500명이거든? 제 방송이요? 어. 오빠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방송 2300명이고 헐. 내 방송 종료하고 너 방송 한번 최고 시청자 한번 찍어볼까? 아니요, 오빠 하셔야죠. 아, 왜냐면 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아, 뭔데요? 나 갤럭시, 혹시 갤럭시 충전기 갤럭시? 있어? 나 오늘 보조 배터리 안 갖고 왔어.
실. 어. 와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 있으면 충전하게. 이건가? 이거 맞으려나? C타입. 아니야, 이건 옛날 구타입이야. 내 동생 옆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 잠깐 껐다가 네. 나가서 편의점에서 그거 배터리 사면 되니까 나 잠깐만 내 방송 끌게. 아, 네네네. 어, 왜냐면 나 배터리 없어서 나 나가서 또 방송해야 되는데. 아, 네. 여러분들 저 이거 나주 밥 먹고 나가서 또 야방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오늘 보조 배터리 내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거든. 어, 그래서 지금 이거 잠깐 끌게. 어, 나주 방송으로 와주세요. 어, 지금 충전기가 없어서 어. 미안 미안 나주 방송으로 와주세요. 봉준이한테 받은 거. C타입은 오빠 넓은 거죠? 응 맞아 맞아. 동생분이 갤럭시 쓴다면. 무 봉크리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가 그 새엄마가 계시다는 곳 맞습니까 형님? 날 봐. 날 잊지 마. 넌 동물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강아지잖아. 나 기억할 수 있지? 밀리의 교장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오래 가자. 안아줘. 뭔 소리야? 선비인증님 글로리 다크니스 어? 사전 예약 에드벌룬 4개 감사합니다. 프리 오기 S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I'm your father. 쿤 펠라민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K 한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걔 어떡하지? 새엄마다 기억해라. 오! 어 그거 맞아. 뭐 달걀. 무 매기님 괜찮아? 다크니스 사전 예약 에드벌룬 내가 도와줄까? 감사합니다. 오빠 치는 거 봤어요? 도와주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일제이님 동방불패 사전 예약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 가족 사진이야? 네. 어이구, 어머님이야? 네, 엄마. 야, DNA가 존재하는구나. 집안이 그냥 다 그냥 아, 미녀 삼총사 집안이네. 어머님은 이거 방송하는 거 아셔? 네 알아요. 지금 안 보시지? 엄마요? 응. 뭐 볼까요? 근데 볼지 안 볼지 난 정확히 몰라.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올해 34살 먹었고요. 방송인 최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은 최우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이제 원래 그 MBC 개그맨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은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우리 따님께서 이쪽도 인터넷 방송을 또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조우하는 이런 또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또 귀하게 키운 따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뭔가 아프리카를 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님 너무 잘하고 있고 2주 만에 300 벌었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라도 따님이 딴짓하지 않도록 제가
잘 볼 테니까 2주에 300이면 어머니 조만간에 한 달에 1000입니다. 어머님 아시고 어머님 하여튼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고 예, 걱정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또 천천히 예, 천천히 뵈요. 예, 메크리오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헤이 한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군 사위 인사드렸사옵니다. 어머님이 방송을 보는구나. 엄마요? 어. 물 봤다고 한 것 같은데 제 것까지 그렇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나를 진짜 좋아하셔. 아 진짜 오빠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 나는 진짜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킬러야. 근데 나도 부모님들이 다 나 좋아해. 마더 킬러. 중요한 건 어머님들만 좋아해. 왜? 아버님이 싫어하세요? 왜? 부모님들은 좋아해. 아, 딴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아, 나는 좀 가족한테 좀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근데 가족한테 잘해야지. 그건 맞지. 나도 약간 우리 아빠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쵸.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야. 나도 딱 보면은 남자친구들이 자기 가족한테 잘하면 상대방 부모한테 잘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지. 어, 실례 좀 할게. 네. 어, 화장실. 뭐 운동하는 거야 지금? 어, 시간 돼가지고. 시간 돼가지고? 어. 아.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줘. 아 진짜. 어. 꼭 그렇게 다. 어 그럴까? 네. 좀 치울게 내가. 그냥 옆으로만 치울게요. 옆으로만? 응. 아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낫지 않아? 뭐요? 나주야? 이거 무릎이 아 무릎이 아 이거 그냥 이거 옮길 수 있거든요. 뭐를? 이걸 그냥 통째로 들어서? 네 이거 원래 저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거 어떻게 아이패드 이런 거? 이거는? 응. 내가 줄게. 누워볼게. 누워볼게. 야 이거 혼자서 어떻게 드냐? 이걸 왜 못 들어요 오빠? 야 나 어제 나 너 업고 했었어. 어? 나 그러니까 너 아니 어제 오빠 너무 저거 해가지고. 오빠 충전해요. 테니스를 핸드폰. 집에서도 연습하는 거야? 그거 보겠지. 오빠 핸드폰 충전해. 어? 나가는데. 자자, 배터리 만땅이야. 부모가 참 착하네, 짖지도 않고. 나한테 유독 안 짖나? 아? 나한테 유독 안 짖어? 원래 처음 보면은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엄청 짖거든요? 맞아? 네. 근데 내가 아까 안고 나가서 봐서 그런가 모르겠어. 나한테 개냄새 많이 나잖아. 맞아, 그랬어. 얘한테는 되게 맡기 좋은 냄새 많이 날걸? 맞아, 오빠 못 찾아요? 수컷의 향. 어유 괜찮아. 어. 아유 파김치가 뭐. 좀 신김치 좋아요? 난 김치는 다 좋아해. 지금도 봐, 너네 집에 와 있잖아.
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 신김치 좋아해 이랬는데 우리 집 와 있다고? 김치 먹으러. 아. 나 김치. 너가 무슨 김치? 에이. 나보고 지금 그런 줄 알고 지금 당황했잖아. 너는 김치녀랑은 완전 반대지. 나 집에 와 보니까 진짜 딱 옷만 보고 사는 것만 봐도 완전 어떻게 살았는지 보인다. 깔끔하고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만 봐도. 너 대학 나왔니? 저요? 어. 저 중간에 못 갔어요. 다행이다. 왜요? 나 대학 졸업한 여자는 안 만나. 졸업 못했어요. 나 고졸이기 때문에. 아, 오빠 고졸이에요? 아, 진짜로? 저 학력 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아... 대학교 나온 여자는 왠지 좀. 아... 내가. 그냥 그 후라이팬 채로 주면 되는데. 아, 이게 받침대가. 아이고야, 야, 이게. 오빠는 그 밥에다가 더 먹어도 돼요? 아예 설거지거리 만들지 마라. 아, 설거지 나 괜찮네. 아, 또 후라이 모양이 또 하트네. 집에 뭐가 없어서. 아이, 나 물 좀. 물 달라고? 응. 시원한 물 아닌데 괜찮아요? 응. 나 시원한 물을 안 먹어. 저거 저렇게 보는 거야? 어떤 거? 채팅창 평소에? 네. 저렇게 보면 안 돼. 내가 좀 이따 저것도 잡아주고 갈게. 너 절에서 채팅창 소통 잘 못하는구나? 어, 저렇게 해도 나 잘하지 않아요? 못하나? 채팅창을 PC인데 모바일처럼 해놨어. 채팅창이 10줄 넘어가면 안 보여.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근데 보통 BJ들은 저렇게 안 해. 아, 진짜요? 왜냐면은 최대한 20줄 이상 볼 수 있게 해놔야지 채팅이 빨리 올라갔을 때 예전 것들로 빨리 잡아서 캐치를 하는데. 너는 지금 모바일이랑 똑같아서 지나가면 끝나. 맞아, 맞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 한 게 없어가지고 가까이. 이게 그냥 나왔어. 닉네임 옆에 아이디도 지워달라고? 뭔 소리지? 닉네임 옆에 아이디가 뭐? 아이디? 내가 끝날 때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잘 먹을게. 끝났다 얘기한다. 헤이 채영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우츠 아우츠. 오빠 빨리 먹어 이거. 부러웠어. 그냥 퍼서 먹지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 즐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장면 먹어. 또 입었지? 워시완 저 한국 차. 우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요? 방제바꾸자 중국열을. 왜 기침한 거야 지금? 달걀 흰자가 목에 걸렸어. 아주아따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열혈진 10대야 키키은. 쿤 피노키오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맛없어요? 나 왜 그래도 잘하는데?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 와, 짜파게티 물 조절이. 와, 빈축급인데? 짜파게티는 진짜 나 물 조절 못하거든. 5M 조로님 별풍선 14개 알지? 감사합니다. 끓인 다음에 꼭 물 남아가지고 이렇게 채소구멍에 버리고. 아니, 집에 뭐가 있으면 다른 거 뭐 해드릴 텐데. 충분해. 나 약간 초딩인 맛이야. 쿤트리오님 헤이퍼 레드벌룬 4개 감사합니다. 저 집에서는 많이 해먹었는데 여기서는 혼자 있으니까 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바로 옆집에 여동생이랑 사네? 원래 저기서 저랑 같이 살았어. 저기 이만한 크기에 둘이 살았어? 네. 그게 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여자는 되나 해? 근데 남자친구가 생겨서 너 일로 온 거야? 응, 그리고 아니, 왜냐면 동생은 고맙습니다, 100개 팬클럽 가입.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헤어 디자이너 하거든요.
아, 근데 남자친구 있다고 왜 집을 또 얻었어?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 아니,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또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여기 사는 분이 요 앞으로 가고 별풍선 여기가 나갔어. 감사합니다. 동생 남자친구야. 방금해님 글로리 다크니스 사전 예약 에드벌룬 4개 감사합니다. 좀 뭔가 방송 초반인데 나랑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시청자 많아지고 이런 거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좀 네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시청자 숫자를 떠나서 개인 방송은 사실 내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은 월세가 나도 그렇고 얼마예요? 이제 내 팬들도 몰려가가지고 맨날 내 얘기만 물어보고 물론 뭐 내 얘기 대답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방송을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내내 그러니까 그게 네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 아, 아니 그런 거 오빠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아예 몰랐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맨날 버벅거리고 그랬었는데 친한 언니가 그 아프리카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저 방송 킬 때도 자기가 그러면은 좀 봐주겠다. 그래서 했었는데 다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엔터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언니가 원래는 회계 쪽 하면서 이제 일하거든요. 근데 봐주는데 그때 한번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언니가 근데 뭐 엔터면 어때? 엔터면 어때? 나는 그런 주의야. 근데 나는 억울하니까. 아 엔터도 솔직히 이거 하기 전에도 엔터에서 진짜 많이 연락 오고. 그렇지. 이거 하면서도 엔터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너 엔터였으면 지금 3주에 200이었다고? 300? 2주에 300? 2주에 300. 너 지금 100만 원도 못 벌었어. 엔터가 그 정도로 많이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이거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어보니까 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하면 저 유튜브도 유튜브에서 친한 오빠랑 친한 언니가 대표로 있어요. 노동사인가요? 오결사인가요? 유튜브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안 해요. 이제 멈췄는데 그 오빠가 같이 해볼까 했는데도 전 거절했거든요.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럼 그 형은 슈퍼바우어? 슈퍼바우저 그 형 뭐 그것도 안 해? 그거 뭐 유튜브 같이 하자 그랬었잖아 콜라보. 뭐 캠핑 가서 하는 거 그건 다른 거고? 그 오빠 거는 캠핑.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김치 맛있다. 재밌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밖을 잘 안 나가가지고. 요즘에 밖에 나가면 안 되지. 밖에도 안 나가고 방송을 하니까 방송하고 방송 끄고 자고 일어나서 또 방송. 맞아. 근데 제가 원래 집에서 TV 드라마 보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자는데 10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는데 요즘에는 TV를 한 번도 못 봤어요. 2주 동안 TV를 못 봤어요. 맞아. 나도 요즘에 비밀의 숲 겨우겨우 보다가 나도 집에 넷플릭 영화 어플만 4개가 있어. 영화 어플만.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는 거 보고 영화관은 못 가니까. 맞아, 영화관 못 가서 아쉬워. 그래서 뭐냐, 강아지 산책 아니면 헬스장 그거밖에 없어. 그치, 맞아. 할 수 있는 게 근데 헬스장도 지금 문 닫아가지고, 그쵸? 근데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거든. 코로나 전에도 클럽 안 좋아하고 막 사람들 많은데 좀 낯가려. 내 의외로 좀 낯가려. 이게 BJ들 증언 들어보면 너도 못 놀랄 텐데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기분 안 좋은 일 있냐? 오늘 왜 이렇게 다운돼 있냐? 나 방송 안 할 때는 그냥 에너지 안 쓰거든.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도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맞아, 근데 집이 제일 편하긴 해. 너 그 쉬는 날을 정해야 돼? 아, 저 아직 못 정했어요. 그걸. 근데 그리고 프로필 생성할 때도 150시간 채워야 그게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초반이고 근데 재밌어서. 재밌으면 좋아. 그러면 딱히 휴일을 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을 거야. 처음으로 방송하기 싫다. 그날 쉬는 게 제일 좋아.
단 공지는 꼭 올리고. 응. 그래서 평일은 일단은 운동을 제가 맨날 하니까 일주일에 거의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오늘 어디서 했어? 아 지금 못 가가지고 맨날 스쿼트 시켜줘가지고 스쿼트 밥 먹다가 밥상 들고 스쿼트 하고. 헬스장에 코로나 이번에 아니었을 때는 테니스 갔다가 헬스 갔다가 테니스 갔다가 헬스 갔다가 활동적이구만. 그래서 평일은 이제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주말은 공지로. 인스타 한대요. 강남애벌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도 헬스장을 처음에는 콘텐츠 때문에 우연하게 갔다가 여기시 스쿼트 시킴 용 가보니까 다 에너지들이 너무 좋은 거야. 헬스장에? 어. 그치. 우선 다 건강하잖아. 근데 그 에너지를 받고 뭔가 하루를 시작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날 그 헬스장에 있는 사람이 5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내가 몸이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명만 제껴보자 라는 마인드로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명이 두 명 되고 세 명이 네 명 되고 내 눈으로 이제 인바디 눈바디로 그러다가 중독이 됐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운동한다 그래서 막 내가 헥헥대고 이런 게 아니고 우선 스트레칭 효과가 있잖아. 그치 맞아. 그게 있어서 운동하고 나서 방송하고 나서 시청자들 반응이 좀 좋아. 근데 원래 그 오빠가 몸이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맨날 잠도 못 자고. 근데 보니까 오빠 하루에 거의 하루를 다 방송하시던데요? 아니 근데 요즘에 특히 그런 거야. 뭔가 아까 나 직원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지금 집안일이 있어서 내려갔어. 그리고 나 좀 혼자야 지금. 맞아 맞아. 그럼. 편집 직원도 빼고. 그리고 최근에 무엔터라는 크루를 들어갔단 말이야.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있는 거 같아. 오빠 처음에 뵙고서 그 다음날 또 뵙고 지금 3일째잖아요. 볼수록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진짜 피곤해 보여. 오늘은? 그래서 오늘도 피곤. 그래서 잠을 좀 자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운동을 못해서 그래. 운동을 못해서 그래? 나 운동을 해야지 좀 몸이 이렇게 업되는 스타일이야. 근데 그게 있어 오빠. 아무리 내가 잠을 못 자고 운동을 해도 몸이 좋아지진 않아요. 오빠가 좀 잠을 좀 자고 해야 몸이 좋아지지. 알았어. 잘게. 아니면 비타민 뭐라도 챙겨 먹는 게 낫지 않나? 알았어 좀 잘게. 다들 그런 소리 하잖아. 밥 먹고 좀만 자고 갈게. 주무세요. 저 방송할게요. 아니야. 아니 같이 될 수 없잖아. 혼자 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네 침대 어떻게 둬. 장발. 아 여러분도 저 이제 다음 콘텐츠 하러 가야 돼요. 아 어디 또 가세요 오늘? 너는 그대로 이제 너 방송 이어가라 오늘은. 왜냐면 사람 아깝잖아 3,500명인데. 오빠 하시니까. 그치. 왜냐면 나주야 진짜 이거는 너한테 내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 초보 신입 BJ가 이 정도 시청자 파이 만드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진짜 몇 년 한 언니 선배 BJ들도 고정 100명을 못 만들어서 허덕거려.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막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네가 이거 즐길 때야 그냥. 진짜 이거 뭐 언제 평생 안 가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당황하고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첫날에 안절부절 하니까 오빠 팬분들이 다 그냥 즐기라고 하나 또 알려줄게. 아프리카에는 메이저지. 영원한 팬이 없어. 맞아 그쵸 그쵸 그쵸. 분명히 내 팬이었다가 네 방송 들어왔다가 네 팬으로 노선 갈아탄 애들 꽤 많을 거야. 너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빠도 요즘에 막 유동들이 많이 들어와. 요즘에 합방 많이 하니까 걔네들한테 내 탤런트를 보여줘서 걔네들이 내 팬이 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야. 지금 이제 최근 형 때문에 나주 언니 나주 누나 알게 됐는데 저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 존버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그게 네 역할이니까 무조건 네가 너무 최군 오빠 팬인데 최군 오빠 팬들이 나를 보면 뭐 봐주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네가 네 매력 보여주지? 네 팬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지? 알긴 알죠. 반대로 나도 너 보러 들어온 사람인데 내가 내 팬화 시킬 수 있지.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부담 갖고 그러지 마라. 나도 윈윈이야 솔직히. 오빠도요?
나 솔직히 까놓고 말할까? 네가 부담될까봐?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시청자 이렇게 찍냐? 어그로 끌고. 오빠 매번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오늘은 너무 편하지. 어떻게 보면 눈 뜨고 그냥 너희 집 와서 세팅만 해주는데도 사람 많이 보고 풍선 많이 터지고 채팅 활성화되고. 뭔 말인지 알지? 기살려주세요. 어? 아니. 네 방송인데 길을 살리라고? 아 맞네. 내 방송이구나. 내 방송이구나. 확실히 여우구만. 아 네. 내 방송이구나. 아 깜짝이야. 너 당황했어 지금. 맨날 오빠 걸로 하니까. 아! 나 아니. 알았어. 이제 네 걸로 깨. 아니 난 그게 더 부담스러워서. 난 지금 이것도 오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알았어. 아니 그게 더 좋죠 저는. 왜냐면은 저로 인해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남자친구도 만날 때 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윈윈? 그래서 약간 잠깐 만났을 때도 그냥 진짜 짧게 만났던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제가 원래는 밤낮 생활이 너무 바뀌었었고 뭐 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추천을 했는데 그거에 되게 싸움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의 그냥 욕구만 채우는 건 10대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맞아. 나는 20대 후반부터는 서로 좀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면 여자친구가 좀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그쵸, 개그맨들이 맞아. 결혼 제일 많이 하는 와이프가 어떤 와이프인지 알아? 아이디어 많이 주나 이런 거 있지. 오빠 이거 해봐 이거 웃길 것 같아. 대부분 여러분들 개그맨 만약에 결혼했는데 개그 아내가 개그우먼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성격이 대부분 비슷해요. 오빠 이거 해봐 재밌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일반인 사람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나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오빠요? 근데 오빠는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알았어,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은지 생각해봐. 생각을 해볼게. 그러고서 오빠한테 연락드릴게요. 왜? 그럼 어디서 말해? 아니. 아, 나 그때까지 입박치고 있으라는 줄 알고. 아, 그거 아니고. 아, 근데 나 이제 역대급 짜파게티를 먹어보네. 네? 나오면 잠깐만. 남기면 아까우니까. 줘봐. 제가 원래 음식 남기면 안 돼요. 나 음식 절대 안 남겨. 음식 남기면 지옥 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살찐 거야? 맞아. 우려면 맨날 그래. 그치? 남기면 지옥 가서 먹는다고. 지옥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지옥 가면 음식을 안 주잖아. 맞아. 그때 이제 네가 살아서 안 먹고 남겼던 걸 앞에서 막 그 마귀들이 놀린다고. 아 놀린다고? 난 그거 누리가 먹는다고. 그만 긁어요 오빠. 왜 그 코팅 찢어져? 아니 맛없는데 먹는 거. 나 설거지까지 하고 갈게. 아니야 내가 할게요. 어? 아니야 나는 누가 해주는 거 싫어요. 야 이것도 아프리카 모르는구나. 왜요? 어제 메탈님 우리 방송 왔던 거 봤어? 저 올 때 가셨잖아요. 원래 와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 설거지 해주는 게 국룰이야. 아 그래요? 이거 아프리카의 룰이야. 아 오빠 잘해요? 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걸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욕먹어. 아 진짜로? 인정? 아 그래? 아니라는데? 아니 너가 모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음표 올린 거야. 아, 왜 그걸 모르냐고. 내가 몰라서. 언제부터? 아 물타기 좀 하지마.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설거지를 할게. 오빠 운동을 하던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침대에 눕기 좀 그러면 이거 의자로 이렇게 제껴서 여기 누워있어. 그게 낫잖아. 왜냐면 저는 제 동생이 설거지해도 제가 항상 다시 하거든요. 그래. 오빠는 좀 쉬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알았어. 침대에 누워도 된다고? 침대요? 진짜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아니 눕고 상관은 전 상관은 없거든요. 맞아. 근데 양말만 벗고 양말 벗고 양말은 벗고. 아니야. 옷은 그렇지만. 아니 이거 나 이것도 편해요. 아니야 나주야. 응? 나 가야 돼. 바닥에 누워 있어요. 나 진짜 가야 돼. 발냄새 거. 아 근데 오빠 발냄새 안 나요 진짜. 나는 발냄새 나는 거 또 냄새 예민해서. 너 오기 전에 항상 씻지. 오기 전에 항상 씻는다고?
아 이것만 오빠 운전하세요. 이 이거. 그래도 돼? 아 상관 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시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고가. 어 전화했어? 아, 나 방송 중인데 네 목소리 안 나와. 어밖에 없다나님 별풍선 454개 감사합니다. 알아. 응, 7시 반. 응, 곧, 아, 곧 출발할 거야. 응. 어, 나 지금 이미 밖에 나왔는데? 와이셔츠 안 입었는데? 어, 이미 나 밖에 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 남의 집 와 있어. 다음 콘텐츠. 언제 출발하냐고? 비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비밀 해야지. 어?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야?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 방송 볼게요. 오빠 방송으로 안 키나? 비번방 켜줄 거야. 아 진짜 맛있다. 너 진짜 외국 사진이 많네. 뭐 파리나. 어 저 좋아해요. 나중에 유럽 여행 가면 재밌겠다. 유럽 여행? 어.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진짜? 저랑 사진 줄까요 오빠? 집에 붙여놓으려? 나는 코로나 끝나면 바로 방송 켜고 유럽 갈 건데.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영어 공부 해놓은 거야. 영어 공부를 그것 때문에 한 거라고요? 중국어랑. 진짜 공부는 해놨어야 됐어. 나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해외에 있었었거든. 아. 어. 근데 다들 그러더라 진짜. 다 늦어가지고. 그 얼마나 좋아. 야 생각해봐. 해외에서 여행도 하면서 방송도 하고 돈도 벌고 호텔에서 그거 업로드하고 유튜브로 찍은 거 업로드하면 한국에서 한국 직원이 편집해서 올려주고 어? 그치. 또 그러고 또 이렇게 다 굴다가 어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생방 키고 안 되면 유튜브 찍고 그렇게 하면서 촤악, 아 너무 좋지. 좋겠다, 이탈리아는 나는 꼭 피렌체, 피렌체를 꼭 가보고 싶고 이제 이탈리아가 진짜 나는 이게 관광지 중에 유럽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 바다 끼고 있는 거는 이탈리아. 그다음 이제 산 쪽으로 가면은 스위스. 요 정도 생각하고. 근데 스위스는 진짜 다들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치. 스위스 가서 요들성도 불러주고. 그치. 그 다음에 진짜 도심을 느끼고 싶으면 프랑스나 뭐 영국인데 영국은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가기에는 좀 날씨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확실히 유럽을 여행으로 갈 거면 이탈리아 갔다가 그리스 이렇게 가는 거 추천하고 독일이나 뭐 이런 데는 여행 관광지는 꽃보다 모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제 나는 겨울 좋아해. 겨울 좋아하고 뭐 여름도 좋아하니까 뭐 근데 태닝 왜 하는 거예요? 태닝? 그냥? 너가 까만 남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왜? 너가 시골 같은 내가 까만 남자 좋아하니 어떻게 알고 먼저 시작해? 그러니까 운명이지. 아니 태닝은 네. 우연한 계기로 했어. 우연한 계기로 했는데 운동할 때 태닝하니까 좋더라고. 아니면 제주도 촬영 갔다 왔는데 알지? 한 팔만 타는 거 있잖아. 아, 맞아. 너무 안 이뻐가지고, 맞아. 전체로 태웠지. 맞아. 그게 진짜 난 거 같아. 근데 재밌어, 맞죠? 재밌지.
엉덩이 진짜 이쁘다. 에? 그런데 힙업 제대로 됐지. 어때? 나는 운동할 때마다 느끼거든? 그렇지. 이건 약간 타고난 거래, 여러분들. 오빠야? 응, 선생님이 이거는 타고난 거래. 어, 맞아, 맞아, 맞아. 엉덩이는 진짜 운동을 하기 전에 사람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 진짜 오빠 운동 진짜 딱. 왜요, 왜? 왜, 왜, 너 왜? 뭐라 그랬어? 어? 왜 채팅창에서 너 뭐, 왜 그랬어? 아니? 너 웃었어? 어. 내 엉덩이 비웃었어? 아니? 왜 웃었어? 그치? 나 엉덩이 예쁘다 이래서 당황해서. 네 엉덩이? 아니 나는 내가? 아,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네 엉덩이 이쁘다고 갑자기 왜 그래. 변태냐? 아 깜짝이야. 아 약간 지가 이쁜지 알고 약간 찔렸네. 저요? 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엉덩이 예쁜 건 모르겠는데 골반 예쁜 거는 인정해요. 재수없어. 재수없다니 근데 그걸 또 너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지. 저번에 원빈이 저 잘생긴 거 모르겠는데 하니까 솔직히 재수없더라. 진짜 재수없더라. 어느 정도 인정하지 그냥. 말 맞지? 맞아요. 이나영 뭐 저 얼굴 그렇게 작은 편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건희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얼도 자기 실력 형편없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정우성 맨키로 인정하지. 근데 여러분들 저는 남자는 얼굴보다 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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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고 하는 게 정우성이 만약에 여러분들 170이었어 봐. 차승원, 김우빈이 170이었어 봐. 기본적으로 남자는 약간 우선 떡대빨이 필요한 것 같아. 당연하죠. 마른 거는 그러니까 애들은 어린 여자들은 마른 거 좋아하는데 좀 나이 좀 그러면은 안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 경환이 형이랑 나랑 친하잖아. 경환이 형 진짜 잘생겼거든. 아 그래요? 경환이 형이 10cm만 컸지? 그 형 개그맨 안 했을걸? 그러면? 뭐 탤런트 했을걸. 진짜 잘생겼어 경환이 형. 채팅창 세팅해주고 가야겠다. 나주야 이거 채팅창 오빠가 해주는 대로 해. 네. 채팅창 평소에 볼 때 글자 크다고 생각했어? 작다고 생각했어? 좀 키워놔 줄게. 네. 키워놨어. 나중에 나 간다. 어 가신다고요? 어차피 가 있어요 저거. 이따 갈까? 가야죠 여러분들. 4,000명 대박이다. 4,000명이야. 어차피 나 여러분들 이동 방송은 재미없으니까 나주 방송 계속 많이 봐줘. 나주야 네? 오늘은 방송 좀 일찍 하고 네. 일찍 켜, 꺼. 물 들어왔을 때 해라. 그게 맞아.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너 돈 번 거. 어머님 입금해드리고 그러면. 왜? 많이 걱정하세요. 왜요? 뭐 모르시는 거 아니니까. 아 이쪽 이쪽 분야를? 네. 내가 있잖아. 엄청 많이 걱정을 너무 해주세요. 아 어머님 전화 한 통화 시켜줘 나중에. 그러면 어른은 또 어른이에 대하는 거야. 직장이야 직장. 아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니 나 실장님이 데려다 줬는데 실장님 퇴근했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곰방이 매니저 달라고? 곰방이가 누구시지? 아 저희 팬분들. 진짜. 아, 저 큰일 났어요. 이제 클럽 춤밖에 못 춰서 클럽 춤 엄청 추고 다니. 하루 종일 클럽 춤 추고 있어. 나 클럽 춤 가는 거 어머니한테 들켰지. 저요? 응. 엄마 원래 알고 있었어요. 맞아? 어머니. 네,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아이고 말하면서. 근데 엄마가 어릴 젊을 때 다니는 아, 거니까. 아, 너 곰의 설정법 할 줄 몰라? 곰의 설정할 줄 몰라? 나주야. 네. 정신 안 차려? 할 줄 알아요. 곰...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방송국 관리 들어가가지고. 오, 할 줄 아네. 그 온 키면 되잖아요. 오, 왜 할 줄 아는 애한테 여러분들 못 한다고 그래? 아니 저희 팬분들이 저 느리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할 줄 아는구만. 근데 다이 감사히도 다들 그냥 쉬는 소리 안 하고 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너가 또 밝잖아 애가. 저요? 응. 밝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뭐예요? 반반. 아 반반이라고? 어. 인사만 하고 올게요. 아니야 야, 이 방송에 어? 나오자 나오자. 그래도. 에이 나오자. 앉아 있어. 앉아. 오빠 핸드폰 챙겼어요? 응, 다 챙겼어. 그 세팅. 자 여러분들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중고차. 여러분 아시죠? 중고차 저요. 아 중고차 저희 차 팔아주세요. 중고차 특별히 500만 킬로 탄 차 싸게. 네. 이거 제가 뭐 차 한 대 팔아서 얼마나 남기겠어요 고객님. 네. 앉아 앉아. 네. 앉아. 나 차 왔다. 나 갈게. 어,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어. 네, 선생님 나가겠습니다. 네. 네, 네. 봄 안녕. 가신대.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해요. 어, 연락드릴게요. 어, 나오지 마. 방송 잘하세요. 어, 방송해. 네.